8을 졌으니까 7, 8을 딱 하면 15수가 되는 겁니다. 3, 5, 15. 3, 5, 15가 뭐냐면 하나님도 바른 손을 들든가 양손을 다 들으면 좋지만은 하나님이 가운데 와 세기 때문에 이걸 중심 삼고 해게 됐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세게 되면 이놈도 바른 쪽으로 이놈도 이렇게 세고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가야 돼. 응? 이거 가운데서 잡을 수 있어? 못 잡습니다. 이쪽에서 못 잡습니다. 응?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돼야 할 것이 깎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면서 넘어왔다고. 하나님 막지 못한 것이 다르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 원리 원칙에. 너들이 손 들었으면 하나님도 같이 손 들어가지고 어떻게. 왜 부자이 왔냐. 이게 왜 올라가야 되고 이게 내려야 되고 이게 까꾸로 돼야 할 텐데. 이거 뒤집어졌으니 하나님이 너 아담과 손 둘 들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손 들어야 되나 그야? 어? 그 반대야. 반대에서 잡아가지고 어? 이것을 전부 다 뒤집어져가지고 번원의 자리에. 번원의 자리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타락은 한 것은 아는데 타락된 것이 어떻게 번원의 사실을 뒤집을 수 있어? 뭐, 무슨 인연, 무슨 내용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 지금 너와 두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대표자와 약속하는 철만을 줘도 약속이 다 해소되어야지. 노아 심판 때 일이 무슨 일이게? 선생님의 나이가 생일이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인데 거기 왜 7일 갔다가 13일을 맞춰야 돼? 뭐라고요? 셋, 넷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 둘, 셋, 넷이 하나 안 됐습니다. 이게 하나 안 됐어요. 3단계로 하나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3단계가 하나 될 수 있게끔 만들었느냐. 영원한 과제입니다. 타락이 무엇이 그리 타락한 게 뭐이기 때문에 그 천사님도 모르고 아담하도 모르고 하나님이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고 어떻게 천사장이 자기 형님의 아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아내 될 수 있는 형님의 아내가 되느냐. 내 어머니 될 수 있는 것이요. 내 아들의 할머니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뭐요? 여자가 할아버지를 타버리는 거야. 할머니도 못했고 어머니도 못했고 내 아내도 못했고 자기 아들 딸 둘 아내도 못한 일을 타버렸다 그야. 뒤집어버렸어. 그 어떻게 바라졌느냐. 아니,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간이 많은 하늘에도 그 반대한 자리를 그 자리에서 뒤집어야 돼.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선한들 아담 가정에 책임 분담이 있었다는 모르면 원리에 전후자회 교체되는 걸 바로잡을 수 없어요. 책임 분담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통일교 사람들이 이 원리 해설을 읽게 돼 책임 분담 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도 못했고 밤에 하나님도 못해갖고 참부모도 못했고 고집부도 못한 책임 분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장본인이 해야 돼. 타락시킨 장본인 누구냐? 아담도 아니요, 해와도 아니요, 전문이요. 아담 해와를 만드는 그 위에서 책임이다. 그다음에 아담 해와 누가 하나님이 책임을 져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 그 이런 동사에 하나님의 책임 분담,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 아버지 아들의 책임 분담, 할아버지 손자의 책임 분담, 손자 아들 딸의 5대, 4대, 5대의 전환적 책임 분담, 5대에서 6대의 책임, 7대의 책임 분담. 그건 상대가 아닙니다. 어? 홀수는 외짝이야. 상대수라는 것은. 복귀는 상대의 개념을 발견해 놓으면 못 돌아가요. 어? 그런 책임 분담이 복귀 원리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 네? 원리 해설을 다 안 오이더라도 오, 책임 분담은 몰라. 원리 이 해설을 쓴 것이 몇 년이에요? 57년. 그 57년이 어느 때 57년이야? 1957년. 그 마지막 그것이 없어지야? 이거 책임 분담이 없습니다. 없어지야니 책임자 밀려나가는 거야. 점점 몇 천 몇 어른. 근데 인류는 사탄 말 너도 암만 그랬다. 나중에는 너들이 먼저 뭐 멸망하고 난 후에 내가 멸망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나를 없애버릴 수 없어. 이야, 그 무서운 과제를 누가 풀어? 응? 그 괴물단자라는 것이 용명아, 용명이라도 용명 이름 성묘수다. 성이 언제 생겨요? 어? 아담 해와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그 이름 짓기 시작한 그때가 잃어버렸으니 그와 같은 때가 아무리 크더라도 작은 그 기준을 주고 있으면 크지 않으면 큰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심각한 입장에 누구도 오늘 거기서 책임 분담이 있었다. 아, 너도 책임 분담 생각해 봐서요. 어? 역사적, 세계사적, 천주사적 책임 분담까지 확대됐으니 사탄은 내 아무리 하나님이 책임 분담을 알고 있는 나보다 더 먼저 없어지지만은 나를 나와 더불어 같이 없어질 수 없다. 그때도 악마는 살아남아서 가지고 타락성 본성이 있는 데는 악마는 죽지 않고 오히려 다 죽었더라도 발꾸락은 살아있더라. 죽지 않았을 때 책임분담, 아담의 자유분명한 책임분담 그 자리를 이 천주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였던 단 하나는 둘이 없어요. 그런 결론을 지어서 단 하나의 한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 대신 나와서 하는 나와 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저보다 나도 용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말을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누구야? 어?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몸도 뒤집어 씌운 거지. 내 마음보다 누구야? 사람이 누구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못 서 있어 창조 자리에 못 서 있어 아직까지. 예? 자리 못 됐는데 내가 할 수 있어. 나타나지 못합니다. 지금에서
문청자 내가 이제 가야 할 일을 내가 아니까 너 이렇게 하라 말 못합니다. 내가 잃어버렸으니 내가 찾아야 돼. 끝까지.